좋아요, 구독.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한진칼이요. 한진칼. 한진칼.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예, 5만 541원이요. 5만 40%요. 5만 421원이요? 5만 541. 541원. 네네. 5만 541원.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30%요. 30%. 원래 이렇게 떨어지는 칼날은 받지 말아야 되는데, 그리고 장도 이렇게 흔들릴 때에서는 어차피 물린 거고, 그렇죠? 어차피 물린 거고 반등을 좀 기대를 하려고 지금 전화 주신 거잖아요. 일단은 여기가 저점을, 일단은 하방 경직이 지금 나오기 시작한 거니까요. 더 이상 저점이 깨이지 않으면 이게 이제 하방 경직이 맞고, 조금 더 여기서 들어주는 모양이 나와야 돼요. 그 들어주는 네. 모양이 나오면 4만 7천 원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4만 7천 원이요? 네. 물론 예. 5만 원 못 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4만 7천 원까지는 일단은 들어줄 수 있는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됐으니까 거기에서 다시 한 번 더 전화를 주세요. 네. 한 4만 7천 원 정도 가가지고요. 네. 그 정도 왔을 때. 예. 4만 5천 원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반등을 주기 시작하게 되면. 근데 원래 이렇게 쏟아지는 차트는 원래 대응하기가 원래 어려워요.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쏟아지는 차트 모양이 나오면 일단 이런 종목들은 제껴버립니다. 아, 근데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쭉 내려가요, 이게? 일단은 뭐 적자 부분들도 그렇고, 일단 뭐 시장이 불안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뉴스보다도 일단 그래도 다행인 거는 기가 외국인들이 여기서 물량들을 받았네요. 개인들도 많이 사긴 했는데, 일단 제가 볼 때는 4만 7천 원 정도에서 다시 질문 주시고 좀 안전하게 좀 종목을 교체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런 모양을 가지고 나서는 네. 그렇게 깔끔하게 올라가는 경우들을 못 봤어요, 잘. 예. 아유, 고맙습니다, 너무나.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좋아요, 구독.